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이지원입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여수 관여함 인근 해상에서 암초 충돌로 침수 중인 중국 어선에서 중국 선원 13명을 경비 함정 단정을 이용해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경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 59분께 여수 관여함 남동방 약 22km 해상에서 1,000톤급 중국 어선 A호가 암초와 충돌해 침수 중이라고 중국 MRCC로부터 신고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신고 접수 후 경비 함정 및 구조대, 항공기를 급파했으며 이동 중 중국 침수 어선과 지속적으로 교신 결과 전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도착 함정 517함이 단정을 내려 침수 중국 어선에 등선해 중국 선원 13명을 구조했으며 나머지 중국 선원 9명도 안전하게 구조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경은 전 세력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경비 함정 15척, 헬기 2대를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